뇌물수수죄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군수가 직을 잃은 횡성군입니다. 곧바로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고 새로운 군수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선출됩니다.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실시될 횡성군수 선거에는 벌써부터 10여 명의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경쟁 출마자뿐 아니라 정치 신인들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습니다. 준비는 뭐 내대로 하는데 지자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춘천과 화천, 고성 등 세 곳의 정치권도 술렁의 길은 마찬가지입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대법원 3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선거가 다시 치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의원 등이 시장, 군수 선거에 뛰어들 경우 선거의 범위가 넓어져 미니 지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후보자를 동시에 물색하느라 분주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거의 확정되어진 후보가 지금 거의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양양과 양구, 속초, 동해도 1심이나 2심에서 시장 군수직을 상실할 만한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확정 판결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재라입니다.